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논의하게 될 핵심 내용, 이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관한 겁니다. 북한을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들을 좀 보면 북한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오산공항을 통해 방한했습니다. 평양에 가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왔다며 좋은 여행이었으며 우리는 싱가포르 합의를 계속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좋은 앞날을 기약해 볼 수 있는, 물론 저진 그렇지만 기약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A great visit this morning. Thank you for hosting President Trump. Sends his regards, and we had a very successful morning. 북측에서는 김영철과 김여정, 미국 측에서는 앤드류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배석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들어가기 전 완전히 검증된 방식으로 비핵화에 도달한 후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며 선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외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폐기도 언급했습니다. As I travel to Pyongyang to make sure that we're fully in sync with respect to missile programs, the CBW program, we will bring up the issue of the abductees as well. 종전 선언을 논의하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 요구대로 당장 종전 선언을 약속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은 상응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이미 했다고 선을 그었고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제안한 북한의 핵신고 요구를 미루고 영변 핵폐기와 종전선언을 막교환하자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